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인형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얼마 전에 로드에서 출시한 와이어리스 고라는 제품입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영상의 퀄리티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아, 증가한 것 같아요. 아,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 렌즈, 조명, 오디오 장비, 제가 있는 이런 옷도 요즘에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디오 부분이 저는 항상 불만족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오디오가 소니의 AWP-D11이었나?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반년 전쯤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었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마이크예요. 여보시면 이렇게 수치가 막 표시가 됩니다. 오, 볼륨 게이지가 뜨네요. 대충 봐도 10m는 그냥 넘어가는 거리고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수음이 잘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무선 마이크가 되겠죠. 제가 이 마이크를 쓰면서 느낀 점은 도대체 왜 AA 배터리를 사용하냐는 거였어요.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면 전문 작업용으로 사용을 할 거면 배터리가 없어지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AA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이 촬영하고 있는 여기 카메라에도 거치를 하려고 하면 저기 액정에 걸려서 거치가 안 된다든지 지금 여기에 휴대를 하는 것도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걸거칩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꽤 있는 편이고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격 너무 비싸요. 무슨 마이크 하나가 60만원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뭐 싼 제품도 여러 개 봤었는데 워낙 퀄리티들이 다 별로라고 해가지고 대체할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드에서 이 와이어리스 고라는 제품을 출시를 한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예약 구매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5월 말 입고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다리나 싶어가지고 BNH라는 오디오 장비나 뭐 촬영 장비 같은 걸 파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프리오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질렀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199달러에 구매를 했고요. 국내 직배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배대지에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배대지 비용이 한 10,000원 정도 나왔고 BNH에서 배대지까지 가는 비용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한 28만원, 29만원 그 정도의 예약 구매를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격만 봐도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소니의 무선 마이크 세트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저렴하죠? 물론 일반적인 마이크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무선 마이크 제품에서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제품은 네, 없어요. 아무튼 일단 까면서 나머지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보시면 패키지는 굉장히 조그만하고요. 아래쪽에 봉인실이 있습니다. 뜯고 밑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일회용 박스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조그만 파우치 들어있고요. 윈드스크린 실리카겔. 이거는 이제 카메라하고 수신기하고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케이블 두 개 들어있는 거는 둘 다 USB-C 타입 케이블입니다. 뭐 충전하라고 좋겠죠. 너무 좋아요. 괜히 마이크로 USB 이딴 거 하지 말고 USB-C 타입 포트로 전부 다 사용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딱 크기는 진짜 작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니의 크롭바디에 쓰는 배터리예요. 굉장히 조그만 크기의 배터리인데 그거하고 높이가 똑같은 수준이고요. 옆에 사이즈가 이 배터리 한 1.5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전혀 크지 않은 사이즈예요. 전혀 진짜 전혀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아담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더는 배터리가 7시간이나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USB-C 타입 포트로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을 하면 7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약간 최악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배터리가 일체형입니다. 이 배터리가 일체형이라는 거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류의 제품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더 크죠. 왜냐면 내가 이걸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갑자기 딱 다 됐어요. 그럼 뭐 USB-C 타입이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보조 배터리를 달고 써야 되잖아요. 충전하면서 사용 가능한지는 제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탈착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사용하다가 배터리 나가면 내가 여분의 배터리 갖고 있는 거를 탈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탈착식으로 만드는 만큼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이 줄 거기 때문에 탈착식으로 하면 뭐 7시간이 아니고 뭐 4시간짜리 배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튼 배터리 자체가 7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건 사용해봐야겠죠. 그리고 일단 제품을 한번 켜봅시다. 이걸 3초 동안 누르면 켜진다고 했나? 그렇네요. 여기도 3초 동안 누르면 켜지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기기가 모두 페어링이 돼 있어서 뭐 이 버튼을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보시면 RX 그리고 TX 해가지고 수발신기가 모두 배터리가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일단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디스플레이가. 제가 봤을 때는 발신기에도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달리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더 오래 안 가고 나머지 안에 부품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디스플레이를 안 달았겠죠? 그리고 카메라맨이 대신 봐주는 상황이라면 크게 여기 디스플레이 있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브이로깅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내가 카메라를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이 로드 마이크의 최고의 장점은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외장으로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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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를 항상 장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맨날 할 때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을 켜서 그냥 꼽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 더, 야, 32.4g이 나오고요. 발신기는 31.1g, 두 개 합쳐서 60g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7시간이나 가는 수발신기 두 개 포함이 100g도 안 되는 거고 핀마이크까지 같이 들고 다녀야 한 100g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가볍죠. 나머지 더 볼 필요 없죠. 바로 이거랑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음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지금 장착해봤을 때는 이쪽에 살짝 무게감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무게 자체는 30g밖에 안 되긴 하는데 부피가 그렇게까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정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는 볼륨 게이지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소니 제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기본 세팅 같은 경우가 미들로 돼 있거든요. 볼륨이 세 가지로 로우, 미들, 하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로우로 변경을 했습니다. 로우로 변경을 했는데도 여기 게이지가 아까에 비해서는 살짝 줄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크게 녹음이 되거든요. 일단은 무보정 상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장착된 마이크를 제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를 이렇게 뺀 다음에 요거를 볼륨이 안 들어가네요? 이거 기본 이잭인 상태로는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만 제가 음질 테스트를 할 거고요. 무선 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마이크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음질이겠죠. 근데 음질 말고 무선 마이크에서 중요한 점은 무선을 얼마나 멀리서 음질을 잘 뽑아주냐, 끊기지 않고 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할 텐데 일단 제 방 안에서 이 정도 거리까지는 충분히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웬만한 이제 싸구려 수준도 이 정도까지는 잘 되기 때문에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로드에서 설명하기로는 이게 최대 70m인가까지 끊기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0m에서 찍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찍을 일이 거의 없을 거고 막힌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집 안에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마이크가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방에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소니 마이크 테스트 할 때는 지금 여기 문을 나오고부터는 소리가 상당히 안 들렸어요. 막 툭툭툭 끊기고 했었어요. 이게 철문이라서 그런가? 근데 지금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 들리면 진짜 좋은 건데 아무튼 일단 안으로 일단은 집 안에 다시 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오디오 그 촬영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거실 끝까지 나온 거예요. 잘 들리나요?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문 한 개를 거쳤고 그리고 문 한 개를 더 거쳐서 제 자는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는 방에 문을 닫고 지금 오디오 테스트를 해볼게요. 문 두 개를 넘었는데 오디오가 잘 잡힌다. 그러면 이거 당장에 세 개 삽니다. 편집하다가
이게 어디고 잘 잡혀? 하면 바로 그냥 세 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 방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전부 다 오디오 테스트를 하고 돌아왔고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음질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이 소니 마이크에 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음질 차이가 날지. 솔직히 가격이 3배 차이가 나는데 음질 차이가 보정을 했을 때 크게 느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갖다 버려야죠, 이거는. 그리고 이 마이크에서 중요한 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윈드스크린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근데 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막 쑥쑥 빠져요. 뭐야? 털갈이야? 이거 뭐야? 아무튼 품질 좀 그래요. 이게 플라스틱처럼 똑 하고 꼬매지는 게 아니라 고무 느낌 있죠? 그냥 슥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껴진 게 맞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별로입니다, 착용감이. 이 상태에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장착하니까 떨어지네요? 네, 이거는 공식 윈드스크린은 버리고 나중에 서드파티 윈드스크린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식 윈드스크린은 잠깐 해봐도 별로인 거 보면 내가 보기엔 나중에 써봐도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아무튼 일단은 이 로드 마이크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무튼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